LA에서 동쪽으로 86마일에 위치한 샌버나디노 카운티 오크글렌은 인구 670여 명의 한적한 농장 지대이다. 그러나 10월을 기점으로 11월에 이르면 체리와 사과가 무르익으며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체리와 사과를 손수 딸 수도 있고 현지의 싱싱한 사과와 펌킨으로 만든 애플파이와 펌킨파이 그리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즉석에서 만드는 애플 주스는 이곳의 별미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마치 18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주민들의 모습과 풍경이다. 또한 몬테인 보타닉 가든은 가을철 메이플 트리가 엮어내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산정에서는 샌버나디노 전역과 먼 지역까지 관망할 수 있는 인기 트레킹 코스다. 지난 1996년에 개설된 오크글렌의 자연보호구역인 몬테인 보타닉 가든은 900에이커에 달하는 넓이에 이 지역에는 1600종 이상의 각종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100여종 이상의 식물이 토종식물로 표기되어 있다. 청정지역인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트레킹 코스로 한 바퀴 돌아 내려오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소요된다. 대단하다 색깔. 저거는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 색깔도 예쁘고 어쩌면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예쁘게 퍼졌어. 어머, 두 쌍둥이야. 쌍둥이야? 응. 그래. 얘가 이렇게 붙었어. 엄마니까. 생각해? 어, 붙었어. 아, 오케이. 붙었어, 하니. 이쪽에서 올라. 여기로. 안 좋아. 뿌리가 왔어. 오크 글렌에는 로스리오스 렌초, 라일리스 팜 등 6개 농장이 있는데 신선한 애플 주스와 애플 파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라일리 팜을 찾았다. 완전히 뭐 라일리 팜에서는 사과와 펌킨을 재배하며 사과 수확철인 11월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농장 초입에 만들어 즉석 애플 주스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곳 특유의 애플파이와 펌킨파이는 정평이 나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18세기 의상을 입은 종업원들이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여기 애플인가 봐. 여기 애플 주스. 맞아.